네, 뭐에다 붙여? 조절한 거에다 붙여. 온도를 뭐할 때? 신선한 상품을 다룰 때, 농산물을 다룰 때 온도를 조절한 게더 붙여. 여기는 전치사라서 ing 붙은 걸 확인해야 되고, 또 여기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런 거에 덧붙여. 공기의 조절은 중요하다. 몇몇 수분은 필요로 되어지죠. 공기 중에 뭐 하기 위해? 막기 위해, 뭘 막기 위해? 탈수를 막기 위해서죠. 뭐 동안에? 저장 동안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분은 뭘 독려할 수 있어? 곰팡이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거죠. 몇몇 저장 시설은 뭐냐면 이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현재 완료는 해석이 가능하거나 꾸며진 거로 해석을 가능하거든요. 이게 뭘까? 이거는 현재 완료일까? 꾸며진 걸까?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해석이 나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몇몇 사업용 저장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조절되고 총재되어진 공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중요한 문장이네. 근데 역시 이것도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문사거든요. 네, 뭐 되어지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레벨 둘다 주의 깊게 조절되어지는, 어떤 통제되어진, atmosphere가 되는 거죠. 맞아. CA 시스템 뭐야? 이걸 CA 시스템이라 놨다, 이거. 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볼게. 몇몇 상업 저장 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CA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 그렇죠? 근데 그 뭐하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레벨 둘다 모대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조절되어지는 CA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때로 다른 게스들, 뭐 같은 에틸렌 게스라든지 그런 게스들은 아마도 못될지 몰라. 소개되고 유입되어질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통제되어진 수준 레벨로 유입될지 모르죠. 뭐 하는 걸 돕기 위해? 성취하는 걸 돕기 위해. 최적의 퀄리티를. 뭐에?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제품에. 그죠? 신선한 농산물에.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이 왜 중요하니? 어떤 법에 설명했을까요? 동사 먼저 확인해볼까? 동사 뭐지? is. 주어는? 얘는 주어가 될수 없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어 어디가 있는 거야? 일로가 있는 거죠. 도치된 문장인 거죠. 아세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죠. is related니까. 관련돼 있는데, 뭐랑 관련돼 있어? 가스와 습기의 통제와 조절과 관련돼 있죠. 뭐가? 필요가. 뭐의 필요가? 몇몇? 공기의 순환의 필요죠. 서큘레이션. 그죠? 모사에서 저장된 음식사에서. 칼큘레이션이 떠오르는 건데, 영화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외운다, 어떻게 되냐면, 단어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 흐름상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죠? 다시 볼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더 쉬울 수 있어서 뒤에서 읽혀볼게요. 필요인데 어떤 필요? 몇몇 공기의 순환의 필요, 어디서의 저장되어진 음식에 대해서의 공기의 순환의 필요가 뭐와 연관된 거냐면, 이거랑 연관된 거야. 개수와 수분의 조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버린 거지.